해서 이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 제가 학원생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다른 학원 모의고사 좀 갖고 와봐라. 내가 좀 풀어줄게. 저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학원 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좀 자극 받으시라고. 왜냐면은 지금 저랑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이 거의 한 160분 정도 되시죠? 그럼 저희가 320명 뽑아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한 300명 되시겠죠? 그러면 거의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거의 500명 되신다는 소리예요. 요번 시험에.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320등이 붙을 거예요. 320명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겹치더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처음에 모의고사 하는 분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사례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없었어요. 이 학원가에서. 제가 봤을 땐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다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내용만 잘 썼으면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거는 2013년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잘 썼으면 다 붙었어요. 사례 문제도 뭐 그냥저냥 했었고. 그런데 이게 2014년도부터 들어서면서 서서히 바뀐 게 뭐냐면, 내용도 중요한데 어떤 형식을 이제 좀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형식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부터 이제 어떤 체계가 잡히죠. 왜 이때부터 잡혀요? 체계가? 예? 요때 제가 혜성처럼 등장했죠. 2016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등장한 다음에 저랑 수업을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용은 딴분 선생님들도 다 좋겠죠. 당연히 지식의 어떤 지식의 양은 다 좋은데 답안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안 형식이. 그러니까 이때 많이 거의 다 붙으셨어요. 거의 다 붙다 보니까 2017년도 되니까 1년 만에 제가 1년 만에 제 수험생이 제일 많아졌어요. 왜? 소문이 났겠죠. 입소문이 제일 많아졌고, 당연히 지금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제가 뭐 재석게 제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느끼시라는 거예요. 느끼시라고. 뭐냐면 선생님, 나는 그러면 이렇게 옛날식으로 내용만 제가 잘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쓰는 게더 쉬워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내용을 쓰고 조금 빈약하니까 플러스 뭘 쓰냐면은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라는 걸 써요.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쓰고 내용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내용도 맞는 거고, 이 내용도 맞는 거고, 다 맞는 거죠. 내용의 수준이 똑같다고 본다면 누가 붙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수준이 똑같다고 본다면, 이렇게 형식을 갖춘 게 붙는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는 게. 만약에 형식을 갖췄는데도 내용이 부실하다, 그럼 떨어지고, 형식을 안 갖췄지만 내용이 충실하다, 그럼 붙겠죠. 근데 제 얘기는 다 내용이 충실하다고 보면은 형식을 볼 수밖에 없는데, 모의고사 끝자락에 가면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쓰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잘 써요. 모의고사 끝에쯤 되면은 웬만큼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잘 쓴다고, 이제. 내용은 다잘 쓴다니까요. 그럼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을 누가 완벽하게 쓰냐. 왜? 채점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형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잠깐 그 내용을 우리가 겹칩니다. 지금 3, 4월에 들었던 분들도 들을 수 있는데 복습이라 생각하세요. 짧게. 왜냐면 처음 모의고사 듣는 분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그래서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일단 우리는 시험이 시간이 없어요. 100점에 90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4교시입니다. 아마 써본 사람 알 거예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아무리 내가 잘 쓰려고 해도 손이 막 떨립니다. 막 수전증 걸린 사람 마냥 다 떨려요.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되, 지금 정말로 정말로 예쁜 글씨로 써야 돼요. 이건 사람인지라, 예쁜 글씨로 써. 일단은 글씨가 꽝이다. 그러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면,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채점을 합니까? 읽을 수가 없는데. 예. 그리고 아는 문제부터 1, 2, 3, 4, 5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아는 문제부터 작성합니다. 그리고 10점당 한 장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0점당 두 줄, 세 줄짜리 문단이 한 다섯 개 문단 정도, 다섯 문단 정도 생각하시고,
제발 분량을 조절하세요. 아는 문제 나왔다고 두 장 세 10점짜리 문제를 두 장 쓰는 바보는 안 됩니다. 두 장 썼다고 10점 안 줘요. 8점이나 9점 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목차로 구분하든지 문단으로 구분하든지 제발 두세 줄 쓰고 한 줄을 제발 띄운다. 이게 보기가 편해요. 읽기가 너무 편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채점하다 보면 심리가 그래. 심리가 이렇게 열 줄이 쭉 써 있으면 중간에 뭐가 하나 틀리면 야 이거 점수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두 줄 쓰고 두 줄 쓰고 두 줄 쓰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줄이 틀렸으면 얘만 날리고 이게 맞으면 여기에 점수를 다 주는데 열 줄이 붙어 있으면 이거 채점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니까요. 열 줄 중에 두 줄이 틀렸는데 이거를 긁어야 긁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주자니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놓으면 채점 받기 훨씬 편해요. 틀린 것만 딱딱 그기 때문에 그래서 띄운다. 그 다음에 자 사례는 사실관계에 따른 쟁점을 도식화하여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많이 했죠.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도식화를 빨리 해서 답을 정해본다 그랬죠. 그래서 도식화를 한 다음에 미리 답 결론을 살짝 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이게 여러분들의 컨닝페퍼라는 거죠. 이 컨닝페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약술은 그냥 바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아는 대로 약술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 요건, 취지, 효과, 유형, 원칙, 예외, 유사점, 차이점, 위반시 벌칙 이런 거를 그냥 생각해봐요. 이 목차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껴맞춰봐요. 그래서 최소한 4문단, 5문단 정도를 만들어내요. 자, 의의만 알면 요건 쓸 수 있죠. 그리고 취지는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거 정답 있는 게 아니에요. 취지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면 되고 그거에 따른 효과가 뭘까? 예를 들어서 유상운송이다. 유상운송을 지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뭐 사고율이 줄어들겠지. 이해되세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유상운송 유형. 그 다음에 원칙이 뭘까? 예외는 뭘까? 유상운송 예외 있었죠? 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것도 공부합니다. 있었죠? 유상운송하고는 차이점이 뭐, 유사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유상운송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을까? 면책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목차를, 제목을 생각하면서 목차를 생각하면서 어땠든지 두세 줄 중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세요. 그렇게 해야 점수가 더 나와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 이런 목차를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 두 번이나 한 거니까. 일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사례는 아래의 목차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질문이 똑같으니까. 그쵸?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라고 대답하지. 밥 먹었니? 지금 2시야. 이거 아니죠.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질문이, 우리 시험의 질문은 대부분은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뭐뭐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대인배상 원투는 법배책, 약보책 순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외 담보, 그게 자신하고 무상은 자신 무상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갑보험사 책임.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와 자신 무상을 나누자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미 답을 내놨는데 그게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신 무상이 부책이야. 그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만약에 대인배상만 부책이야. 그러면 나누지 말고 그냥 바로 법배책, 약보책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법배책, 약보책. 법배책, 약보책. 그 중에서도 좀 분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아니면 그냥 쭉 써야지 그러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이게 다 판단 기준이죠. 판단 기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쓰고 사례의 경우. 항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른 학원 답안지를 보면 뭐 무면운전 나오면 무면운전 의 뭐 취지 막 이런 거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40점짜리 답안지가 A4지로 3장이야. 4장이야. 의미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들 못 씁니다. 그거 쓰다가 90분 다 가요. 그래서 쓸 것만 쓰는 겁니다. 왜? 팔이 아파서 못 쓴다니까. 그래서 쓸 것만 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왜? 판단 기준만 다 몇 개 되는 거 외워 놓으면은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 계산 문제가 좀 등장하고 있죠. 단순 계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쓰셔도 되고 적용 담보 해놓고
갑 보험사, 을 보험사한테 을 보험사가 피해자별로 어떤 담보를 주는지를 한번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헷갈릴까 봐. 나중에 밑에 쓰다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게 컨닝페이퍼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쓰는 거죠. 아, 갑보험사 A는 뭐 대인이었어. B는 뭐 자신이었어. 뭐 을보험사 A는 뭐 무상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상장애사망, 부상장애사망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부책과 사례가 겹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앞에 면부책은 이 양식, 이 형식, 이 형식을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제 제기에서 마지막에 그냥 보험금을 계산해 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왜? 물어봤으니까. 물어봤으니까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이거를 이 세 번째 목차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또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바쁘시더라도 사안의 해결은 꼭 쓰자. 바쁘시더라도 사안의 해결은 꼭 쓰자. 비록 답만 쓰는 한이 있더라도, 두 줄, 세 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사안의 해결은 꼭 쓰자. 그리고 문제의 제기 꼭 쓰자. 문제의 제기도 안 쓰는 분 있어요. 그리고 제발 어떤 분이 있냐면 답만 쓰시는 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사례의 경우 답만 쓰시는 분, 죄송하지만 100% 떨어집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붙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자꾸 왜 옛날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내용만 좋으면, 형식이 어떻든 내용만 좋으면 붙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 이때를 거치면서 왜 못 붙냐면, 선생님, 아, 진짜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이성적으로. 자, 봐봐요. 왜 못 붙냐면, 우리가 320명 뽑아요. 320명. 그런데 내용이 다 충실하다고 치고, 왜냐면 내용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차피 떨어질 테니까 그 사람들은 빼고 얘기하자고, 빼고. 내용 공부를 다 충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 사람, 이렇게 쓴 사람,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320명을 뽑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이 시절에 공부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붙으셨단 말이에요. 진짜 주변에 대부분 다 붙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걱정하냐면, 올해부터 왜 걱정이냐면, 지금 저랑 공부한 사람이 이미 320명이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저랑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320명이 제 답안처럼 딱 이렇게 보기 좋게 딱딱딱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200명이 아무 형식 없이 이렇게 내용은 좋아 이렇게 썼어요. 그럼 누가 붙겠냐고요. 옛날에 저랑 공부한 분이 100분이면 100분 먼저 붙고 101명째부터는 이런 사람들도 붙었겠지. 근데 지금은 저랑 공부한 분이 이미 400명, 500명이 되니까 이렇게 쓸 거라고요. 4,500명이 다. 이렇게 쓰는 와중에 아무리 이렇게 써서 내용 좋으면 뭐하냐고, 이 사람부터 먼저 붙을 거라고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도 왜 제 수업을 들어왔냐고요. 여러분들 제 답안지를 보고, 박세훈이 답안지가 제일 깔끔하네. 그래서 제 수업 들어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채점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이 답안지가 제일 깔끔하네. 그 깔끔한 답안지가 400장이야. 그러면 이미 그 400명 중에서 320명을 뽑겠죠. 500등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형식은 다르지만 얘도 내용 좋으니까 붙여야지. 이렇게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한다고요. 사람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답안지 수준이 다 올라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답안지 수준 자체가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박세원 답안지처럼 안 하고 난 특이하게 해서 내용을 충실해야지. 죄송하지만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저랑 공부한 답안지가 32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럼 320명부터 붙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동료신데, 그 외에 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자, 제가 여기 지금 수업 중에 혹시 지금 답안지 안 받으신 분, 문제지 안 받으신 분은 지금 제가 방송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거 막 앞으로 오면 좀 그러하니, 여러분들 또 화면에 노출될 것 같으니 제가 이걸 뒤쪽에다 놓을게요. 그래서 답안 문제지하고 볼펜을, 사은 볼펜을 하나씩 좀 가져가세요. 지금 몇 분, 지금 늦게 오신 분.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 어떻게 글씨가 안 예뻐서. 그 지난번 보니까 글씨 엄청 못 쓰던데? 괜찮죠? 아,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괜찮죠? 제가 A형 분들한테는 해지도 않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요거 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되고, 하지만 지금 모의고사 때는 요 표를 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그림, 진짜 지겹도록 봤죠? 지겹도록 봤지만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떨어집니다. 제발 들으세요, 제 말을. 그래서 왜냐면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문제 풀면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사실관계 눈으로만 읽으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왜 중요하냐. 등장인물을 여기에 배치를 해놓고 중간에 배치한 사람들은 대인배상 원투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치만 잘 해놓으면 고민을 안 해도 돼. 얘를 대인배상 원투로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여기 오는 사람은 무조건 대인배상 원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 중에서 가족, 무슨 가족이냐? 얘 또는 얘. 이들의 가족이 혹시 이 밑으로 왔다면은 이 사람은 대인배상 원투 플러스 자신무상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승낙피보험자가 혹시나 여기 있던 승낙피보험자가 일로 내려오는 어떤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인배상 원 투는 안 되겠죠? 대인배상 투는 면책이니까 안 돼요. 대인배상 원 플러스 자신무상도 검토해야지.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대인배상 원투 대상, 여기는 자신무상 대상, 이렇게 구분을 줘야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운전자가 될수 없죠. 자별법상 운전자가 될수 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만 운행자도 될수 있고 실질적인 운전자도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보상 책임 검토하려면 2단계다. 법배책과 약보책. 그다음에 중간에 오는 사람들의 보상 책임을 검토할 때는 약보책만 검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보책은 특약 피보험자 면책조항 순으로 검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놓인 사람은 보세요. 법배책, 약보책 순으로 검토하고 대인배상 원투를 검토하는데, 분명히 설명을 좀 해놓은 등장인물 있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타인성이 쟁점이에요. 무조건 타인성. 그다음 중간에 오는 사람들, 운행자, 운전자, 중간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보험자 여부 확인 후에 무상, 자신무상 검토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지난 다음에 찬찬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자. 보충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바로 문제를 풀려니까 여러분들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 있을 테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자고요. 기본 개념만. 자, 만약에 우리 단문으로 운행자, 운전자, 보유자, 피보험자를 비교해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단문으로 나왔어요. 그럼 뭘쓸 거예요? 일단 정의를 써야겠죠? 정의를. 자, 운행자 정의 외웠어요? 운행자가 누구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죠. 그거 한줄딱쓸 거예요? 아니죠. 자, 운전자는 뭐예요,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죠. 종사하는 자까지 꼭 써야 된다 그랬죠. 보유자는 소유자 또는 정당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정당하게.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죠.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일단 기본 개념은 그거죠. 근데 그렇게 네줄쓸 거예요? 아니죠. 네줄쓸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운행자, 운전자, 보유자는 자별법상 용어죠. 피보험자는 약관상 용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명이 꼭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여러 명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면, 자, 빠르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볼때 모의고사 6번 동안에 책한 권을 다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모의고사만 잘 따라오면 책을 다 독파할 수가 있어요. 자, 33페이지 운행자 의의 보시면, 자,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운행자의 의의 보시면 첫째 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러니까 운행자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만 위하면 다 운행자래. 그리고 그 운행자는 다 운행자 책임이 있대요. 근데 그럼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쵸?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로 판단하죠. 그래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로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 두 개를 다 따져야 된다는 게 이원설이고, 운행 지배만, 운행 이익만 따지자는 학설은 없어요. 운행 지배만 따지자는 게 이원설이죠. 이원설이죠. 근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없다 그랬어요. 그냥 두 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운행 이익은, 운행 이익 33페이지 맨 밑에 문다. 운행 이익은 두째 줄, 정신적 만족감. 아, 차만 빌려줘도 정신적 만족감이 있대요. 그래서 차를 빌린 사람 운행자지만 빌려준 사람도 운행자인 거예요. 왜? 빌려주는데 운행 이익이 있대요. 만족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밑에 줄, 마지막 줄, 운행 지배란 운행 지배 가능성. 운행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운행 지배가 있대요. 운행 지배가 있으면 뭐예요? 운행자인 거죠. 운행자는 뭐예요? 운행자 책임을 지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넘겨 보시면 운행자 책임 1번 자별법 3조. 그래서 운행자 책임을 쓰시오, 자별법 3조를 쓰시오,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건 꼭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경우 고의 자살로 사망을 부상한 경우는 면책이고, 승객이 아닌 자는 3면책 요건. 이것도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객 그러면 뭐 생각나요? 사례 문제에서 100대 빵일 때 내 차에 빵인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100대 빵 사고인데 과실 빵인 차에 승객이 있어. 그러면 그 아무리 과실이 없어도 그 운전자, 운행자는 무슨 책임을 져요?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런 게 힌트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쭉, 그래서 운행자의 범위를 보시면 38페이지 운행자의 범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유자가 나오죠. 보유자도 외우자 했습니다.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래서 보유자는 두 명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두 명이라고. 소유자하고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유자다. 그래서 보유자는 100% 운행자라고 그랬습니다. 보유자는 100% 운행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례 문제에서 두 번째 줄, 사례 문제에서 소유자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서 빌린 사람, 매매 계약에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운행자고 운행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푼다 그랬어요.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례 문제 등장 인물을 여기에 배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빨리 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행자를 여기다 놓는 바보는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운행자는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니면 여기거나. 그쵸? 그 다음 무단 절취 운전자 당연히 운행자죠. 자기를 위하여 무단으로 운전하고 절취했겠죠. 그 다음 명의 대여자는 나뉜다 그랬어요. 원칙은 뭐다?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원칙은 있는 거예요. 명의대여자도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있는 거고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사유권, 처분권을 갖지 못한 채, 그래서 제가 명의대여자 사례를 낼 때 반드시 이런 말은 꼭 써주자. 왜? 명의대여자가 운행자 책임을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지 그 다음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명의대여자 문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 책임 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꼭 써야 된다. 그때 제가 사례 정규 문제 풀 때 그때 풀었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명의 잔존자는 양도할 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판례는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인도된 후에 매매 대금이 완납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했다면 운행지배권 상실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양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슨 문제예요? 명의 잔존자 문제죠. 양도를 했는데 내 명의를 안 가져가. 난 잔존해. 근데 사고 났어. 나한테 책임이 있나? 궁금하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은행 지배권이 상실됐으니까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넘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봐야죠. 운전자. 지금 운행자하고 보유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아시는 대로 분량에 맞게 쓰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자, 그다음 운전자. 운전자는 어디 나오나? 아, 41페이지. 41페이지 보면 거기 운전자 나오죠. 원칙.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정의죠. 일단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보충자료에 준 듯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정의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들을 써야겠죠. 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될 수 없는데 운전자가 타인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량에 맞춰서 이게 10점짜리다 그러면 딱 정의만 딱딱딱 쓰고 나오는 거고 20점짜리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 쓰고 제일 쟁점은 뭐예요? 자 보세요. 제일 쟁점은 뭐예요? 운전자의 쟁점은 항상 뭐다? 타인이 되느냐 안 되냐가 쟁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운행자도 쟁점이 타인이 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죠.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돈을 물어줘야 되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돈을 받는 사람이죠. 누구나 다 돈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쟁점이죠. 그러니까 운전보조자 정의를 쓰고 운전자 운전자 정의를 쓰고 내려오는 경우 자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운전자나 운전보조자가 내려오는 사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에 그럼 내려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랄까 가짜 운전보조자? 페이크 운전보조자라고 할까? 아 왜 좀 고급진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야매 운전보조자. 오케이 좋다. 야매 운전보조자. 그게 뭐냐면 41페이지 반가로 4번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일시적 아 저 고급진 용어 알아요. 일시적 운전보조자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웃자고 그냥 한 거죠. 예. 그래서 반가로 4번에 제가 일시적이란 말을 앞에 붙이자 그렇게 했죠. 기본 강의도 했죠. 그래서 지금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가로 4번 목차를 일시적 운전보조자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전보조자처럼 보여. 근데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고 당시에 운전보조자처럼 행동을 해요. 운전에 보조를 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배법상 운전보조자가 아니라고요.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는 직업적으로 운전보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반가로 4번에서 예를 든 거는 일시적으로 운전보조자처럼 했을 때에는 타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피보험자죠. 65페이지에 피보험자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피보험자의 정의가 뭐냐? 피보험자의 정의 정도는 써야죠.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정의를 써야죠. 정의는 뭐다? 피보험자란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정의를 일단 써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피보험자의 정의, 그 기명, 친족, 승낙 이런 피보험자의 정의까지 쓰면 좋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여러분 보충자료 다시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재작년 문제에 뭐 나왔어요? 운전자와 운전 피보험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2017년도 기출문제잖아요. 2017년도에 단문으로 뭐가 나왔냐면 약술로 자배법상 운전자와 운전 피보험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다고요. 17년도에.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뭘 썼어야 됐냐고요. 그쵸? 좀 당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당하셨어요? 다 썼어요? 다 17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저만 괜히 걱정되나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행자, 운전자, 보유자, 피보험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이게 10점짜리다 그러면 정의만 탁탁탁탁탁 쓰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20점짜리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살을 붙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분량 조절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못 알려드리죠.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셔야죠. 분량 조절은.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각 담보별 피보험자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은 우리 모의고사 시험 볼 때 기본이에요. 피보험자의 정의와 담보별 피보험자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라서 그 기본을 알고 좀 가자고 차원에서 갖고 나왔어요. 일단 65페이지 보세요. 자, 크게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피보험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다섯 가지 피보험자가 있어서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확정되는 거는 기명 피보험자가 밖에 없죠. 확정되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는 전부 사고 당시에 그냥 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고 당시에. 그래서 정의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확대 해석하지 말자고요.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명 피보험자.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하는 자 중에서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그래서 계약자가 정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냥 내가 기명 피보험자면서 내가 계약자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런 사람이.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는 무조건 책임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 시험에 예외 딱 세 개 있다. 뭐라 그랬어요? 복습. 기명 피보험자가 책임을 안 지는 예외 세 가지 딱. 그렇죠. 취급업자의 차량을 의뢰해서 운행 지배권이 상실됐을 때, 두 번째, 절취를 당해서 운행지배권이 상실됐을 때, 세 번째, 양도를 해가지고 명의잔존자, 단순한 명의잔존자로 남았을 때.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딱 세 개 있다 그랬어요. 세 개 빼놓고는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 친족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그래서 사고 당시에 사용 관리를 해야 돼요. 정의만 아시면 돼요. 정의를 벗어나서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이게 피보험자가 돼요 안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약관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예. 승낙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승낙 피보험자에서 중요한 건 뭐다? 승낙의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끔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다? 나중에 승낙했겠지. 이해되세요? 나중에 승낙했겠지. 하지만 끝까지 승낙을 안 하면 승낙 피보험자가 안 되고 또 모두 안 된다? 운전 피보험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운전한 사람은 승낙 피보험자는커녕 운전 피보험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승낙 피보험자는커녕이라는 뜻은 뭐였냐면 지금 또 오해하실까봐 아 이걸로 하자. 무슨 얘기냐? A가 B한테만 P를 빌려줬어요. 너만 써. 그런데 B가 C한테 차를 빌려줬네. 얘가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승낙 피보험자 아니면 운전 피보험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승피부터 봐봐요. 승낙 피보험자를 보니까 승낙 피보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승낙의 승낙은 안 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얘가 A하고 C하고도 친구예요. 그래서 A가 아 그래 아, C 내가 인정할게 승낙할게 그러면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 나 인정 안 할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운전 중인 자가 또 뭐라고 우기냐면 왜? 피보험자가 돼야만 구상을 안 당하니까 얘가 뭐라고 우기냐면은 아니야 나 사실 운전 피보험자야 승낙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했어 나 운전 피보험자라고 우겨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너는 운전 피보험자도 안 돼 그랬잖아요. 아무리 승피를 위해서 운전해도 운전이 안 돼. 결국에는 구상한다는 소리, 전액 구상한다는 소리죠. 전액. 승낙 피보험자가 안 되니까 전액 구상하겠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사용 피보험자는 거의 나올 일이 없지만 일단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주하는 지위자. 그래서 사용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사용 피보험자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운전 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는 운전 중인 자. 그래서 자별법상 운전자는 운전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약관상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는 그냥 피보험자를 위하여만 운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담보별. 자, 열심히 따라오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작년에 여기 담보별 피보험자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나왔었지만 너무 기본이 되니까 봐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제 사례에서 겪는 게 다섯 가지 담보죠. 대인배상원, 대인배상투, 자신, 무상, 타짜특약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나 되는데 피보험자도 다 달라.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담보가 부책인지 면책인지 따지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그 주체가 피보험자가 되는지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되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외워야죠. 기친승사원 보유자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고요. 대인배상투는 기친승사원이다. 여기서 취급업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의 취급업자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좌동, 이거는 뭐냐면 기친승사원, 취급업자 빠지는 것까지 포함한 기친승사원,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기신체사고 대상이 일단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왜 가족은 자신이나 무상을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 그 기준이 뭐냐면 자, 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 김영 피보험자죠. 소유자는 빌린 사람 승낙 피보험자죠. 만약에 승낙 피보험자를 위해서 누군가 운전했다 쳐봐요. 요 경우라고 쳐봐요. 그래서 운전 피보험자죠. 운전 피보험자예요. 근데 이 가족이 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얘의 가족일 수도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밑에 내려왔다는 건 대인배상 1, 2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가족이 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올라가면 대인배상 1, 2가 되죠. 얘네 가족이 아니니까. 하지만 얘의 가족이니까 자기 신체 사고 되죠.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쓴 사람들이 가족이면 대인배상 1, 2도 검토하지만 자신을 검토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범처상에 김영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그 부모, 자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탑승을 불문해요. 하지만 승피, 운피는 탑승 중. 자, 이거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업무용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업무용은 얘네들도 탑승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해되세요? 업무용 중에서 개인도 있을 수 있고 회사도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1톤 화물차를 내 개인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1톤 화물차를 개인용에다 들어요? 업무용에다 들어요? 업무용에다 들죠. 그럴 때는 무보험상해가 돼요. 이렇게 탑승불문이 돼요. 그런데 승용자동차를 그랜저 승용차를 회사 이름으로 뽑았어요. 그럼 회사는 다칠 수가 없죠. 회사가 어떻게 다치겠어요. 그래서 안 다치죠. 그러면 회사, 그때는 회사의 이사 감사를 김영피보험자로 보죠. 봐요. 그럼 회사는 지금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죠. 업무용 자동차 보죠. 그때는 그 이사와 감사의 부모 자녀가 탑승하고 있어야만 보상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경우는 개인용에만 해당되는 거고 업무용 중에서 법인차는 요거 해당 사항 없어요. 이 사람들도 탑승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뭐 A 회사의 차량을 뭐 그 감사인 뭐 B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 배우자인 C가 다쳤다. 근데 뺑소니를 당했다. 그럼 그 C는 무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탑승하고 있어야만 돼요. 만약 탑승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타차 운전 특약. 기본적으로 타차 운전 특약의 피보험자는 기피하고 그 배우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1인을 지정했다면 그 사람만 피보험자가 되죠. 이해되세요? 되시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만약에 대인배상원, 대인배상투, 자신, 무상, 타차 특약까지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간단하게 작성하시오란 문제가 15점짜리로 나왔다면
뭘쓸 거냐 이거죠, 여러분. 뭘쓸 거냐.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담보별 피보험자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때 냈는데, 어떤 수험생이나 다른 학원에서나, 야, 이거 당연한 거, 이런 기본적인 건안 나온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비웃은 거죠, 저를. 근데 저는 무조건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에, 무조건 기본을 알아야 푼다.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했었는데, 보기 좋게 나왔죠. 요번에도 요거 나와버려라, 씨. 아니, 왜냐면, 정말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 기본을 알아야 푸는 거 아니야? 무슨 사례 막 꼬아놓은 거 풀면 뭐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조금 지나면 내 강의만으로는 뭐 약간 뭐랄까, 걱정이 돼가지고 주변에 막 강의 듣는 사람 거 모의고사지 막다 붙어갖고 모의고사에 막 이만큼 갖다 놓고 분명히 푸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여겨보세요. 100% 떨어집니다. 눈여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남자분들 빼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3월 문제풀이 할때 기출문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26개. 그래서 우리가 선행 문제풀이 할때 우리가 사례 문제를 총 30개, 35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규 문제 풀일 때한 20개 중총 50개가 넘는 사례 문제를 했어요. 그때 사례 문제 내용은 다 달랐죠. 맞잖아요. 사례 다 달랐잖아요. 다 달랐는데 쓸 말은 몇개 없었죠. 제가 그거를 계속 느끼라고 그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사실관계는 달라도 쟁점은 뻔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은 뻔하다니까요. 그 쟁점 뻔한 거를 느끼시라고 그 많은 사례 문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볼 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관계 다 달라. 근데 쟁점은 똑같다니까. 그 쟁점 똑같은 거를 난 어떻게 쓸까? 그걸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걱정돼가지고 다 외우고 다닌다? 아예 바보죠. 그걸 어떻게 외울 거냐고, 여러분들. 못 외워요. 못 외워. 그래서 쟁점에 대한 그것만 정확히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대인배상원 보시면 어떻게 부책을 시킬 거냐. 대인배상원을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폐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물 수 있는 손해 보상한다. 단 면책세가 없어야 한다.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대인배상원을 어떻게 면책시키는 보세요. 어떻게 면책되나 보세요. 자, 보세요.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안 되면 면책되겠죠. 이해되세요? 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아니,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무단운전자, 절치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단운전자, 절치운전자는 대인배상원에서도 면책이잖아요. 아, 맞잖아요. 왜 면책시켜요? 피보험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피보험자가 안 되면 면책되고, 피보험자의 운행으로, 운행이 아니면 또 면책되겠네. 운행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피견인돼서 가거나, 견인돼서 가거나, 피견인차. 또 운행이 아닌 게 뭐가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운행을 마치고 안에서 잠자다가 죽은 거. 그런 케이스. 그쵸? 그럼 면책되겠죠? 운행으로 인하여? 그럼 인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럼 면책이겠네? 뭐가 있어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면 되겠죠?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면.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돌 던진 거. 내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죠.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그럼 또 면책되겠죠?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되겠네? 아, 맞잖아요. 그럼 면책이겠네? 이해 좀 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이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요. 죽거나 다치게 해요. 사고는 났는데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면책이겠네? 내가 앞차를 툭 받았어요. 범부에 기스만 났어요. 근데 앞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럼 내가 보험회사에 안 다쳤지만 나 운행자 책임 있으니까 대인배상원으로 보상해주세요 하고 접수해요? 안 하잖아요. 사람이 다쳐야 접수하고 그래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면 되겠네? 만약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으면 대인배상원이 면책이겠네?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대표적으로 운전자는 대인배상원이 면책이죠. 맞잖아요.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지금 알고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빨리 하나요? 근데 모의고사를 기본 강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질문을 어떤 분이 하잖아요.
이상하다. 자별법상 운전자가 운전하면 운행자 책임 면책인가 대인배상 원인 면책인데 왜 대인배상 원인 왜 보상이 나가요? 라고 물어보는 가끔 분이 있어요. 왜 나갈까요? 대인배상 원인 면책이어야지. 대인배상 원인 왜 부책이 돼요? 운행자 책임 면 안 되는데 없는데. 예? 대답해 보세요. 그럼 우리 A형 학생. 직접적으로 뭐요? 우리 전주댁분 직접 청구를 한다고요? 아니 직접 청구는 대인배상원 자체가 면책인데 아니 죄송한데 지금 저희 모의고사 시간이에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별 적용? 누가 그랬어요? 개별 적용이라고 말하신 분 당연하죠. 개별적. 자, 아니 여러분들, 아니 진짜 여러분들, 자 제가 눈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운행자가 없는 운전자가 존재해요? 자별법상 운행자가 없는 운전자가 존재하냐고요? 존재 안 하죠. 자, 다시 운전자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럼 그 다른 사람이 운행자겠네.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제가 지금 운전했으니까 내가 운행자겠네. 이해되세요? 자별법상 운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운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운행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대인배상 원인이 됐겠죠. 운행자 책임지니까. 왜? 얘를 통해서는 안 되니까. 얘는 대인배상 원인 면책이니까. 운전자를 통한다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운행자 책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해요? 안 돼요? 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왜? 아, 셋 중에 한 놈한테만 올라오면 얘는 무조건 보상해야 되는데 얘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중요한 건 뭐다? 오로지 얘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대인배상 2 보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최소한 요 정도는 쓰자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때 대인배상 2를 어떻게 면책시키냐고. 이걸 알아야 면책시킬 거 아니에요. 자,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자배법 운행자 책임, 민법 750조, 756조 이렇게 딱 세 개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인배상 원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꼭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약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약관에 써 있으니까 꼭 쓰자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리고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상자를 대인배상 2 부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빨리 위에서부터 내려오라 그랬어요. 빨리. 그래서 가해자가 기층승하군. 네, 해당되는가? 가해자가 혹시 취급업자 아닌가? 가해자가 취급업자라면 이 밑에 걸 볼 필요도 없이 면책이죠. 면책이죠. 기층승사원 통과.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 하던 중 사고인가? 통과. 다친 사람이 타인인가? 통과. 나 빼곤 다 타인이죠. 민법에서는 타인 통과. 그 다음에 자별법 민법 책임 있나? 있어. 통과. 고전지역 연계무시 가산. 고전지역 연계무시 가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보는 거죠. 고전지역 연계무시 가산. 해당 사항 없어. 부책. 해당 사항 있네? 면책. 이렇게. 이해되세요? 애당초 연령안전특위, 가족안전특위가 애당초 여기에 걸리면 다 면책이지만 여기에 안 걸렸다 치고 검토하려면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보상한다. 다만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또 대인배상원 초과 손해액을 보상한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자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보상한다. 다만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고란 게 뭐냐? 두 가지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두 가지라 했습니다. 꼭 외우시라 했어요. 두 가지. 왜 두 가지라 했습니까? 상해보험이니까. 뭐 두 가지면 어떻고 열 가지면 어떻습니까? 약관에서 정한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약관에서 마음대로 정하라 그러세요. 단 뭐만 아니면 돼요? 상법이나 민법이나 법에 접촉만 안 되면 되죠.
불이익 변경 금지만 하지 않으면 약관에서 정한 대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뭐 따지지 마세요. 뭐 논리 따지지 말고 약관에 적혀 있으면 다 받아들이라니까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무면허 운전은 면책인데 음주운전은 왜 면책이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보험사가 해준대잖아. 그럼 고맙게 받아먹으면 되지. 왜 그걸 따지냐고. 해준다는데. 아 내년에 약관이 바뀌어서 무면허 운전도 부책합니다. 그럼 또 받아먹으면 되죠. 이게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약관에서 정해놨으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여기서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만 보상한다. 그래도 되는 거를 보험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우리 고객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혜택 받으라고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지만 방가로 2번 탑승하고만 있으면 이런 거 다 해줄게.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뭐 논리가 어딨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타고만 있으면 다 해준다는 거죠. 타고만 있으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기 있잖아. 우리 제3보험에서도 그거 배우잖아요. 제3보험에서도 교통재해 할 때 교통재해 담보일 때 생명보험인가에 개찰구를 통과해서 재해를 당하면 교통재해를 해준다는 거 있죠. 그게 논리적으로 왜 필요하냐고. 자, 개찰구를 통과해서 칼을 맞았어. 그러면 교통재해죠. 아니 맞잖아요. 개찰구를 막 통과하는데 칼 맞으면 일반재해지만 개찰구를 통과해서 칼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교통재해잖아요. 너무 세요 얘가? 아니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아니 뭐 기억하시면 됐죠. 뭐 이해되시죠? 그거 논리적으로 이게 왜 교통재해? 칼 맞았는데 왜 교통재해는 논리적으로 왜 따지냐고. 그냥 해준다는데 받아먹으면 되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넓혀놨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문제가 실제 나오면 오늘 이 시간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칼 맞은 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너무 센 얘니까. 그럼 기억하시라고. 아 자기 신체 사고 두 가지가 있었지. 그때 걔가 왜 얘기했지? 쓰시라고요. 자 그 다음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래서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이 뜻은 뭐예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다는 거는 무보험 차고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그럼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질문이 내가 무보험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무보험차 상해 부책이 면책이에요. 이거 묻지도 말라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무보험 차로 사고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보험 차로 냈죠, 사고를. 당연히 무상이 안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뭐 의미 없는 말이에요. 솔직히 뺑소니 쳐도 해줘요. 해주는데 약관에 써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외우셔요. 다음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운전도 한번 특약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차량의 대체도 포함된다 그랬죠? 대체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의고사는 다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자동차 보험이 어디까지 된다 그랬어요? 승합차는 몇 종 승합차까지 된다 그랬어요? 경3종. 그죠? 3종 승합차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스타렉스 12인승이라 했죠. 화물차는 경4종.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톤 포토가 4종 화물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랜저를 갖고 있어도 12인승 스타렉스까지 1톤 화물차까지는 다른 자동차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 또는 정차 제외입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약관에서는 주정차가 제외돼요. 그런데 판례에서는 정차는 운전에 포함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약관을 받아들이면 돼요. 다른 자동차 특약에서는 주정차가 면책이에요. 면책. 그래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깐 정차해놓고 담배 하나 옆에서 서가지고 피고 있다. 근데 사고 났다. 아, 이거 비흡연자가 또 많아서 또 이것도 또 이거 올라올래나? 잠깐만, 이거 예를 들면 안 되겠네. 뭐 했다 그랬지? 아, 나 술을 먹고 있다. 술은 괜찮잖아. 술은 전 국민이 먹어도 되니까. 잠깐 정차해놓고 편의점에서 소주 한 잔 딱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사고 났다. 면책이 부책이에요? 소주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타차 특약을 예를 들고 있잖아. 타차 특약. 주정차. 어디 갔어?
주정차는 면책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속지 말자고요. 왜냐면 사례 문제 속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모의고사지만 책 한 권을 다 띌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만 포기하셔라 마셔라 안 된다.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3회차까지는 꾸준하게 다니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재밌으시라고요.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쉬고선 한번 문제 풀어보는데 그때는 촬영을 안 할 거니까 자, 지금이 10시니까 10시 10분에 정확히 10시 10분에 정확히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 거고 그 전에 보지 마세요. 풀 거고 1시간 반 딱 지켜서 풀 거니까 하시고 저는 문제 푸는 동안에 여기 빈 강의실에 앉아 있을 테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내지는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문제를 좀 집중해서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양심에 맡길 거예요. 내가 책을 보고 문제를 풀었다 이런 분들은 답안지를 나중에 내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그냥 멍멍 훈련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네, 10분 가시겠습니다.